토끼를 잡을 땐 귀를 잡아야 하고, 닭을 잡을 땐 날개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를 잡을 땐 목덜미를 잡으면 되지만,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멱살을 잡으면 싸움이 나고, 손을 잡으면 뿌리치지요. 그럼 어디를 잡을까요? 마음을 잡으세요. 마음을 잡으면 평생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물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네, 2022년 이민년 1월 18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진행할 강의는 기획주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젊은 생각의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사랑이시고요. 또 좋아요는 저에게 응원이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일주 분석은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 분석에 이어서 이제는 그 전체적인 4주 8글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갑진년 병인월 기해일 기사시에 대한 어떤 4주 명식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다음에 요 명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심적인 개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주론 강의는 4주 명략 공부를 하시는 그 초보자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판서 위주로다가 일주론 강의를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아주 그 일간에 대한 부분, 일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 식으로다가 배운 어떤 기초적인 그런 그 공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초 공부가 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그 준비한 내용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명략의 중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정도로 다 공부가 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강의네요. 기해일주인데요. 이 기해일주는 60갑자 일주 중 36번째, 갑오순 중엔 6번째 일주입니다. 기해일주의 간지가 갖는 그 역학적인 어떤 특성, 의미, 그런 거를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기해일에 그 태어나신 분의 근본적인 성품, 성향, 기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해일주는 그 지지, 해수일지의 그 십성은 토국수 정재이고요. 해수 속의 지장간 무갑임, 무토겁재, 갑목정간, 임수정재의 그 십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일지 12신살로는 지살이고, 12운성으로는 태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 기해일주의 기본적 정보 가지고 분석한 기해일주의 성품, 성향, 진로, 적성 문제, 뭐 건강, 배우자, 자식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연애운, 운명에 대해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해일주는 성실성과 희생, 봉사정신, 그리고 끈기가 있고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것에 대한 그 연구 능력이 좋으며 자신의 이익에 그 관심과 실속이 많지만 이기주의자는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 강한 일주입니다. 초가을 전을 나온 누런 그 대지의 형국입니다. 그 기질은 담대심소하여 배짱이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매우 그 소심한 편이며 그래서 일을 벌이기도 전에 미리 걱정부터 하고 그 의심이 짙어져 호기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그 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솔선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결함으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명랑한 듯 보여도 사람을 기피하는 우울성이 있으며 내심에는 현실을 도피하여 먼 여행이나 산사에 응거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며 오행상으로 기해는 그 토국수로 비록 상극이지만 천간의 기토가 음토 즉 스토이기 때문에 해의 그 습성만 자극했던 그 기질은 더 완고해지고 따라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염세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변에 우울한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생겨서 불안을 느끼며 불쾌한 일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해에게 기는 덕합귀인이기 때문에 그 흉해를 소멸시켜 남다른 공명심과 복록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만사에 신중을 기하고 마음과 신체를 튼튼히 하면 반드시 그 대중의 그 선망이 될수 있는 행운을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무릇 해는 입동에서 소설까지가 끝나는 그 마지막 절기로서 음이 극한에 이르러 바야흐로 양의 절기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 마음속엔 늘 화려한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대범하지 못하고 침울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매사에 의욕적으로 자신을 갖고 화려하게 부딪혀야만이 대성할 수 있는 운세이며, 다시 말해서 천간의 기는 얼어있는 땅이니 그 양화를 쬐면 즉시 녹음으로 모든 사물이 그 감화되기 쉬운 성격으로 그 감성 또한 극히 여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신통치 않을 때는 광적인 그 신경질이 발동하여 그 일을 중간에서 착파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행운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역상으로 해는 조급하고 독단적이며 미래에 대한 손익을 가리지 않고 단독적인 의견을 행하는 성질입니다. 말하자면 편굴, 관고, 변덕, 둔직의 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옳다고 하고, 그것이 틀려지게 되면 즉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일을 주위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홍보했을 때는 공연히 의심을 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그것이 설령 틀린 일일지라도 마구 덜지라는 그 묘한 습성이 있고, 이런 경향은 부모, 형제, 친구는 물론 그 자식 간에도 영향을 미쳐 어제까지는 침묵했다가도 하루아침에 적수로 돌변하여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집과 편굴, 열등의식, 그리고 초조한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인 만큼 이 태생에겐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주의 그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도덕심도 두텁고 기회에 출중할 뿐 아니라 능수능란하며 남의 말을 잘 듣고 원만히 화합하여 자기의 목적한 바를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자존심이 침해받지 않고 미적 감성을 살수 있는 분야가 좋고, 특히 관계는 물론 의술계통 중에서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의 직업이 적격입니다. 배우자로 남성은 계묘, 병우, 정미생의 여성이 되기라고요. 이민, 갑진, 을사생의 여성은 좀 불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을미, 갑오, 신묘생의 남성이 기라고, 무술, 계사, 인지생의 남성은 좀 불리합니다. 건강은 위경련이라든지 신경마비, 뭐 시력감퇴, 신장, 간장, 당뇨병 등의 그 질환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수명은 19세, 26세, 29세, 31세, 41세, 59세, 이제 마지막 67세,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 모두 남녀 모두 8, 90 이상으로 다 장수할 수 있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명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해일주에 대한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마지막 전체적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일주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어느 그 시간에 태어나서 조우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확장시켜서 제가 오늘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해의 일주이지만은 그 우리가 갑진년 병인월 기해일 기사시라는 이 사주 명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주 명식을 조금 풀어보면서 사주의 어떤 구조 부분, 그다음에 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용신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심지어 개운을 할수 있느냐, 목화 토금수 옆에 있는 오행표를 가지고 이 용신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개운 부분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오행표가 옆에 와 있고요. 여기서 용신을 오늘은 그 적천수 억부 용신을 좀 찾아보면 기토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기토일간이 비견, 비거, 겁재가 토인데요. 토가 3개 있고, 또 정인이 옆에서 기토일간 옆에 월간에 병화일간이 있고, 또 밑에 시지 밑에 정인, 또 사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지지 일지와 월지가 등령 득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그래도 등령 득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주 명식은 조금은 신강 쪽에 봐야지 이걸 신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강하다 그러면은 조금 힘을 설계하거나 힘을 빼줘야 하는 것이 용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식재관으로다가 용신을 잡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임목에서 천간에 나와 있는 그 전간, 갑목이 목국토로다가 정관인데요. 이 정관을 갖다 용신을 잡는 게요 지금 사주 요 명식에서는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목 정관, 이 목이 용신이 되게 되면 옆에 목화토금수 옆에 오행표에서 목에 대한 관련된 그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는 뭐 38이라는 그 목에 관련된 숫자를 좋은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뭐 색상 옷을 입는다든지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뭐 가정 집안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이럴 때 색상은 청색 같은 경우가 좋다고 볼수 있고, 방향으로 보게 되면 동쪽 방향. 물론 정확하게 제사하게 지금 말씀드린 건 심정의 인생, 이 개운은 심정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에서 볼 때는 가장 그 기초적인 부분, 아주 그 가장 약한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내 인생의 심리 개운은 이 정도까지는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생각 구독은 사랑이고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다가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